하남시 신장시장에 나왔습니다. 하남시 신장시장은 옛지명이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주군 동부읍 신장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신장 지금은 이렇게 하남시로 성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발전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 중심인 신장시장을 오늘은 찾아가서 하남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상품들을 시장에서 팔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남 신장시장 바로 딱 들어오면 입구에 첫집입니다. 오른쪽에 시장 전집입니다. 전 부침개라고도 하죠. 그런데 아직 아침에 여기 시작을 안 했습니다. 여기 매대가 텅 비어 있는데 제가 좀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을 팔면서 이렇게 야채들도 팔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야채도 사시고 전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명동 야채, 이게 시장 전집하고 함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초순인데요. 예. 여러분, 이모님, 이 나물의 이름이 뭐예요? 비듬나물. 예, 비듬나물. 여러분, 이 비듬나물이 또 칼륨 성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비듬나물, 그 다음에 깻잎, 저 풋고추, 그 다음에 상추, 당근, 저 붉은 고추도 보이고요. 야, 여기 한금선 참 좋아하는 이 노각입니다. 노각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요즘 새롭게 부각이 되더군요. 예, 여기 부추도 보이고, 시금치가 꼭, 예, 겨울 시금치 같습니다, 여러분. 시금치. 맛있는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시금치엔 또 철분이 많죠. 예. 여기 시장 전집 전화번호입니다. 031-791-6815. 이제 꼭 좀 기억하시고. 하남시 신장시장입니다. 여기 입구에 떡마을이라고 있어요. 떡마을. 떡마을 전화번호 여러분 잘 저 기억하십시오. 떡마을입니다. 031-794-5174. 요즘은 시장, 어느 전통시장을 가더라도 간판이 이렇게 딱딱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보리떡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술떡. 이렇게 예술작품 같은 이런 떡들이, 예, 여러분 보이시죠? 정말 이것은 예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 하,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했는데, 이게 뭐, 배에서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쑥떡. 팥떡, 시루떡. 여러분, 떡은 건강식품이죠. 대한민국 떡. 그 다음에 여기 육아도 보이고요. 약과도 보입니다. 떡마을, 떡마을입니다. 이 떡마을요, 이 집 역사가 30년 된 집입니다. 1990년부터 이렇게 됐는데, 작은 팩은 2,500원, 큰 팩은 5,000원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집에 와서 떡 좀 많이 사서 드세요. 다들 어려우니까 하남시에서만 유통되는 하머니 카드도 받고 있습니다. 가래떡은 한 줄에 1,000원이고요. 식혜까지도 팔고 있으니까 식혜 3,000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하남 신장시장 안에 옛날 손만두집입니다. 옛날 손만두집. 이 옛날 손만두집은요, 031-791-7825. 역사가 약 40년 되었습니다. 이 손만두만 파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김치, 이렇게 밑반찬까지 다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두도 물론 즉석에서 만들어가지고 쪄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팩에 5,000원이라고 하네요. 여기 고기만두, 김치만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식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으니까 여기 40년 된 이 옛날 손만두 식당 꼭 와서 식사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031-791-7825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전선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른 아침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방송 취재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집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졌다고 소문이 났던데 몇 년이나 되셨어요? 37년 정도 됐어요. 37년. 1983년도쯤부터 시작하셨네요. 네. 야, 그러니까 아주 하남 시민들이 이 집을 다 알고 있더군요. 네. 제가 조금 더 방송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 좀 친절하게 잘해드리시고, 네, 예,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오셨다 그러면 좀 더 잘해드리세요. 네, 네. 예,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셨죠? 연세? 59세요. 59세. 예, 아주 젊음을 다 바치셨네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눈 감고도 만두 정도는 비꼈습니다. 그죠? 네. 예, 반찬도 맛있게 보이던데 저도 나중에 와서 이 집에 와서 반찬도 좀 많이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신장시장 안에 공덕상회입니다. 공덕상회. 이 집의 공덕상회. 여러분,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공덕상회. 전화번호 010-3797-3311입니다. 여기 신장시장 바로 입구에 한 20m, 30m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공덕상회. 그런데 이 집이 40년이 넘었다고 하네요. 참 정말 대단한 공덕을 가진 그런 가게입니다. 여러분, 양산부터 양산, 그 다음에 양말, 이렇게 숙녀 양말, 이렇게 신사용 양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속옷도 보이고, 속옷 아주 다양한 색상의 속옷이 보입니다. 그리고 타월이 아주 많이 나와 있네요. 그 BYC라고 하는 백양 커튼, 이제 백양에서 나온 옷들도 많이 있고, 비너스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저 한때 보디가드라고 하는 그 상호가 굉장히 그 유명했었는데, 보디가드 상품도 보입니다. 여기 여름용 뭐 챙이 없는 모자도 있고 챙이 있는 모자도 보입니다. 여러분, 45년이나 된 이 가게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요, 좀 많은 그 제품들을 구경도 하시고 구입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뭐 다른 큰 대형 매장보다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그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남 시민들은, 이 하남시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는 이런 신장시장에 이런 데 와서 많이 물건을 좀 갈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핏 듣기로 64살이라고 들었는데요, 나이를 그런데 어디로 드셨어요? 전혀 나이 드신 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팔고 하남 시민들한테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렇게 안 늙으시나 봐요. 봉사는요? 네. 45년이나 되셨다고요? 네. 예, 제가 이 가게 잘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좀 더 잘해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더 단골도 많이 늘어나고 코로나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남시장, 하남전통시장인 신장전통시장 안에 하남신발입니다. 여기 지금 하남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대기업 코스트코 때문에 하남시 재래시장 다 죽는다. 그럴수록 우리가 상인들이, 상인 여러분들께서 쭉 단결하셔가지고요, 열심히 고객들한테 더 잘해드리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집 34년 된 신발 가게입니다. 여러분, 운동화, 숙녀화, 신사화, 아동화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름용 샌들도 지금 보이고, 비가 오는 날 장화도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지압이 되는 신발도 보이고요. 정말 시원한, 여러분, 시원한 신발들, 샌들들 한 켤레씩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양한 이런 신발들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34년 되셨답니다. 하남 신발입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신사들 신는 뭐 세미 구두도 지금 기성화도 보이고 있네요. 이런데 오면 오히려 단단하고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리고 저렴한 신발들 장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도 지금 다 보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원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 가게도 신발 가게 꽤 오래됐다고 하던데 몇 년 되셨어요? 예, 한 34년 됐습니다. 34년. 예. 올해 연세는? 예. 72예요. 72. 예. 예. 여기 하남 시민들이 이 가게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도 잘 해드릴 테니까 대대열의 시상 만사 보고 오시는 분들 특별히 좀 잘 해드리세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성산떡집입니다. 여기 신장시장 바로 입구에서 한 40m, 50m쯤 떨어진 곳인데요. 여기 성산떡집 여기 전화번호 보이죠? 010-3765-4604입니다. 성산떡집.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떡집들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매우 오래된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직 아침이라서 떡을 지금 한참 만들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떡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편 시루떡 10,000원이라고 하네요. 식혜 3,500원, 2리터 수정과 3,500원, 호박식혜는 4,000원이네요. 이렇게 미숫가루도 보이고 세반 육아도 보입니다, 여러분.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 지금 떡을 지금 찌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이 성산떡집은 몇 년이나 하셨죠? 32년.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조양현. 조양현. 예. 조양현 사장님,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66. 예, 55년생이시네. 예. 예, 제가 홍보 잘 해드릴 테니까, 대대열의 세상만사 방송 보고 찾아오시거나 전화 주시면 특별히 좀 잘 해드리세요. 예. 예, 보도 잘 하겠습니다. 예. 신장시장 안에 원앙 한복 이불 집입니다. 이 집도 30년 이상 된 집이라고 하네요. 여기 한복, 와, 여기 원앙 한복입니다, 여러분. 원앙 한복 혼수 이불 031-792-3953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소품들 베개도 팔고요. 혼수 용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30년이나 되셨다니까요. 이런 집에 와서 하나 장만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혼수 용품. 지금은 뭐 옛날처럼 혼수를 많이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어디 그렇습니까? 혼수 한번 이쪽에 와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 이쁜 한복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시 오래되신 프로가 이렇게 운영하는 가게는 다릅니다. 이불도 다 있고요. 대한민국 3대 젓갈시장이 강경하고 그 다음에 저 부안에 가면 곰소 젓갈시장 그리고 저기 광천에 젓갈시장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대한민국 3대 젓갈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신장시장 안에 강경젓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경젓갈 010-7170-5822번입니다, 여러분. 강경젓갈인데요. 갈치 속젓도 있고, 밴댕이젓, 낙지젓, 그 다음에 조개젓. 이모님, 이거는 무슨 젓이죠? 오징어. 오징어젓. 그 다음에 이건 젓갈은 아닙니다만은 무말랭이 무침. 장난젓은 벌써 오전인데도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쫑. 여기 참 멋진 콩이죠. 이게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난젓, 마늘, 고추 삭힘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58 개띠 동갑내기를 만나네요. 예. 예, 강경젓갈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저는 한 12-13년 됐고요. 예? 12년 됐고. 예. 먼저 하셨던 할머니가 한 15년 하셨어요. 예, 그럼 한 27-28년 하신 거네요. 30년 된 자리. 한 30년 된 자리네요. 네. 물려받으신 거네요. 네. 제가 방송 잘 해드릴 테니까. 네. 하남 시민들 오시면 참 잘 좀 해드리세요. 아, 네. 전화번호하고 다 올려드릴 테니까. 네.
네. 오시면 대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네. 오시는 분들한테 이 젓갈도 한 젓가락 더 드리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실 거예요. 네. 이모님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많은 네, 분들 손님을 끌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불난집이라고 있습니다. 상호 참 재미있죠. 한우 소머리 국밥, 수육, 술국, 생삼겹살, 닭볶음탕, 백숙, 손만두 이런 것을 팔고 있는데요. 닭발이나 무뼈라고 하는 것은 닭발에서 뼈를 제거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두 이렇게 다 지금 팔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변신은 안 해놓고 있네요. 근데 이 열무국수 냉면 다 팔고 있고요. 아주 이름이 아주 정겹습니다, 여러분. 저기 불난집 차림표입니다, 여러분. 한우 소머리 국밥, 술국, 수육, 돼지머리 고기, 제육볶음 이런 다양한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름에는 열무국수, 열무냉면도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서서 계신 분이 강태숙 불난집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60살이시라고요? 네. 아주 고우셔요. 감사합니다. 예, 이 불난집은 몇 년 되셨죠? 20년이요. 20년. 네. 제가 방송을 잘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 방송 보고, 배대열의 세상 만사를 보고 오셨다 그러면, 네. 국물이라도 한 국자 더 드리고, 아, 네네. 그렇게 해드리세요. 네네네. 제가 홍보 잘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거, 이번에 제가 다 이길 수 있도록 서로 손을 맞잡고 나가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신장시장의 중앙건어물입니다. 중앙건어물, 여기 전화번호 제수용품, 건어물, 견과류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 여러분 보이시죠? 010-2593-9173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앙건어물입니다. 신장시장입니다. 여기 엄나무 여러분 보이시죠? 엄나무 이거 그리고 엄나무에다가 오가피 나무에다가 그 다음에 참옷, 참옷까지 예, 이건 참옷이죠? 옷, 예, 참옷 여러분 이 바로 이런 나무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하고 바로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약성을 나타내지요. 이 잠옷을 많이 드시거나 엄나무를 많이 드시면요, 추출물을 많이 드시면 사람이 면역력이 증가되어 가지고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웃 어른들께서 이걸 온나무나 엄나무 이런 것을 많이 드시고 여름에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던 여름에 많이 드셨던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기 황기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북어포 껍질입니다. 네, 재래김도 보이고요. 보리새사, 굴비. 여기 알밤을 가는 기계도 보입니다, 여러분. 알밤을 이렇게 알밤을 가서 여기요, 황태 껍질 부각입니다. 티각이라고도 하죠. 참 맛있겠다. 예, 미역 줄기, 다시마, 그 다음에 멸치, 예, 쭈꾸미 새끼, 마른 새우, 그 다음에 여기 노가리, 그 다음에 멸치, 건어포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수용품에서는 백화수복, 옛날부터 백화수복 저 빠질 수가 없죠. 여기 그 다음에 육아, 여기 알밤도 보입니다. 깐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추, 여기 중앙건어물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시장 안에 중앙건어물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어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도 보이고요. 여기 이 포는 아마
아기포 같기도 하고요. 이게 3만원입니다. 한 1kg쯤 되어 보이는데요. 3만원 표시가 붙어 있네요. 그 다음에 견과류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깨 강정도 보이고, 호두, 그 다음에 옥수수, 진상품, 은행 알도 보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과자들. 제가 오늘 좀 막 왕창 좀 먹고 싶은데, 지금 이 치자도 보입니다, 여러분. 야, 여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골뱅이도 있고요. 황도도 보이고, 김, 그 다음에 바다의 선물, 새우도 보이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꼭 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조성욱 여사님. 네. 예, 조성욱 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중앙건어물이 역사가 3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장이 좀 한산해요. 네, 맞아요. 예, 여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되는데, 특히 하남은 네. 큰 대기업들, 그 유통회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장 질서가 많이 흐트러졌는데, 네. 재래시장 상인들 다 죽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려가지고, 고객들한테 더 잘해드리고, 네.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해가지고, 우리 옛날 그 신장시장 명성을 찾도록 해야죠. 네, 맞아요. 예, 또 제가. 오시게끔 해야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저도 홍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63세입니다. 63세시죠? 네. 아주 그냥 너무 나이가 전 태가 하나도 안 보여요. 즐겁게 사니까요. 예, 즐겁게 사시니까. 예, 제가 더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손님 많이 좀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중앙건어물 30년도 넘은 가게입니다. 010-7773-9173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천농산입니다. 이천농산요. 여기 이천농산 전화번호 하나 불러드릴게요. 40년도 넘은 가게랍니다. 010-6371-8155입니다. 여기 고추, 소금, 고추 보이시죠? 여기 미숫가루, 들깨가루, 엿기름, 날콩가루, 여기 들기름, 참기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고춧가루도 보이고 참깨도 보이고요. 예, 들깨, 가루, 이건 중국산이네요. 여기 젓갈 같은 것도 지금 나와 있고 액젓도 보입니다. 예, 고추, 예, 금고추, 안동산이네요. 야, 정말 뭐 용기가 자르르르 흐릅니다. 반짝반짝합니다. 여기 영양, 이 핵고추라고요? 와, 벌써 올해 지금 7월 아직 6일밖에 안 되었는데 영양초 핵고추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방앗간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40년, 2대째 40년이 넘은 가게입니다. 이렇게 직접 아주 오래된 기계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서 여러분, 고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이런 분들을 잘 되게 웃음 짓게 해주셔야 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우리 김종복 사장님. 예. 예. 이천 농산이시죠? 예. 근데 40년이 넘었다고 예.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예.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정확히? 43년 됐어요. 43년. 이야, 정말 이 시장에서 한 곳에서 43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예, 금년은 좀 장사가 어땠습니까? 잘 안 됐다고 봐야죠. 금년은 좀 어려웠다. 예, 좀 어려워. 제가 손님들 많이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들한테 잘해드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배대열의 세상 만사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신장시장 이천농산에 와서 고춧가루도 사고, 참기름도 사고, 그 다음에 깨도 사고, 젓갈도 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신장시장입니다. 트라이. 트라이라고 하는 상어로, 여기 메이 전문점입니다. 메이 전문점. 예, 여기 트라이, 여기 중앙 메리아스 전문점인데요. 010-528-0359번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여기 장갑, 작업용 장갑도 팔고요.
다양한 이런 상품들, 가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다양한 소품들, 위생모자도 판매하고 두건 이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 집이 무려 34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대충 여기 신장 전통시장입니다. 신장시장. 여기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가게들에서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대기업들이 하는 곳에는 가능하면 우리 하남 시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좀 덜 가고 이런 재래 전통시장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영주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71살이시라고요? 예, 예. 근데 나이가 전혀 그렇게 되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방송을 찍으러 와서 이 집이 34년 됐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 풍파도 많이 있었지만은 금년에 특히 좀 더 어렵지 않으셨어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 상당히 힘든 예, 시장에 상인들이 잘 안 예. 나오죠. 예. 제가 방송 잘해드릴 테니까 예, 오시는 손님들한테 특별히 좀 잘해드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넣어드렸고요. 예. 이제 트라이 많이 고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제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